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가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민채입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한 1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부방을 했었습니다. 제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집에서 아기도 보면서 아기가 아플 때 케어도 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참 알아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10년 정도를 해서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겨우 한컷 찾았어요. 실은 더 예쁜 사진도 많은데, 요거는 제가 공부방을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이 한컷 남아있길래 제가 퍼와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한 중간쯤 됐을 때, 이제 애들이 크고 이러니까 제가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미생활로 실은 그림도 조금 배우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그려도 봤고, 신랑도 있습니다. 근데 제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신랑은 뺐고요. 우리 딸 둘과 저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가 한 6학년쯤 되고 이러니까 제가 좀제 생활에 싫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쯤은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0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실은 몸이 피곤했지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수업이 많을 때는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도 수업을 했었고, 학원은 공부방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해서 쉬는 시간 없이 풀로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리가 아팠는데 그때는 젊어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막연히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나중에 이걸 그만두면 뭘 하지? 내가 50, 60이 되면은 뭘로 돈을 벌까? 아, 어야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쯤에 제가 초등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제 친구가 애터미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험분을 써봤습니다. 체험분을 주면 또는 저는 뭐든지 주면 열심히 씁니다. 한 3주를 이래저래 하다 보니 쓰게 되었는데 정말 열심히 썼어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마사지 다녀왔느냐, 찜질방 다녀왔느냐, 사우나를 다녀왔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저는 효과를 많이 봤었는데요. 그게 인연이 되어 수당이 한두 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수당이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들어오니까 14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때 강의 한두 번 들어보고 아주 막연한 생각으로 14만 원이 내가 죽을 때까지 들어오면 괜찮겠네? 또 한번 계산도 해봤습니다. 한 달에 14만 원, 1년에 150, 160, 대충 한150 잡고 10년 하면 1500이고 괜찮네? 뭐 요런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만 하고 스쳐갔었어요. 그러다가 또 친구가 일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은 구미에서 그렇게 학원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크면서 제가 대구로 이사를 오면서 학원으로도 잠시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접게 되면서, 아주 단순했어요. 내가 10년 동안 일했는데, 한 1년 놀아도 안 되겠나. 신랑한테도 내 목에 살려라. 1년만 놓게. 근데 내가 또 놀긴 노는데 집에 뒹굴며 놀것 같진 않고, 애터미 하며 논다고. 돈은 안 번다. 1년 나 노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실은 애터미로 와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애터미로 오다 보니 조금씩 욕심도 생기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애터미 와서 제가 제일 좋은 건 꿈이 생겨서 좋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내가 나이 들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그날그날 한 달, 두 달을 살았는데 애터미 오니까 할게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해봐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봐야 될 거. 이런 꿈이 생겨서 일단 기분이 좋고 그러다 보니 제가 포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애터미를 하는 이유. 저는 지금도 인생 시나리오의 첫 번째가 은퇴입니다. 은퇴가 하고 싶습니다. 한 번씩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아, 나 진짜 아프리카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실은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표가 은퇴를 하고 싶어서고요. 생존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이 생존이 문제더라고요. 젊을 때는 뭣도 몰랐는데 살다 보니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자꾸 나타나다 보니 생존, 말 맞다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걱정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또 제가 선택했고 또 삶을 누려보고 싶다라고 적었는데요. 진짜 이 생존이 아니라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우리 요즘 리더님들 보시면 정말로 누리면서 사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생존이 아니고 아둥바둥이 아닌 편안하게 삶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터미를 하면 할수록 제가 또 느끼는 매력이 하나는 반드시 된다는 거죠. 되긴 되는데 왜 됐느냐? 저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개를 꼽아봤습니다. 일단 제품이죠.
제품이야 우리 회장님께서 뭐 워낙 튼튼하게 만드셨으니까 좀 뒤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무한 단계이죠. 무한 단계라 하면 내 밑에 누구가 들어오든지 다 나의 것으로 인정해지는 마케팅 플랜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반드시 되네? 죽어도 되는구나. 괜찮다라는 생각을 그때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심 합력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은 3분 스트레칭 하면 뱃살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3분 스트레칭을 실은 일주일도 못 하잖아요. 이게 혼자 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게 그렇죠. 근데 애터미에서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슬럼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는 제가 슬럼프였는데, 슬럼프가 아니고 열정이 빵빵한 저희 스폰서님이 또 다독다독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저의 슬럼프가 빨리 끝나고, 또 제가 열정적으로 일할 때 우리 파트너분이 또 힘이 빠졌을 때 제가 또 다독다독 해줘서 그분 또한 슬럼프에서 건져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서로서로 슬럼프가 지그재그로 돌다 보니 서로 힘을 합쳐서 갈수 있다는 게 애터미의 너무 큰 매력인 것 같고,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마케팅 플랜을 짰다는 게 그저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애터미를 되는 이유 세개한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애터미를 권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중에 또 하나가 함께 성공하자라고 합니다. 제가 목표가 함께 성공하자인데 주위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함께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저는 컨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하고 나면 자, 같이 놀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데, 요즘 리더님들, 파트너 분과 리더, 그 위에 스폰서님과 함께 드레스 입고, 함께 여행 다니고, 크루즈 가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함께 성공해서 같이 놀고 싶습니다. 그리고 탈출시켜주고 싶다고 적은 거는요, 예전에 저희 김은혜 총장님께서 한 번씩 강의에서 지나가면 요크루트 아줌마도 불쌍하고, 마트 아줌마도 불쌍하고, 옷가게 아줌마도 불쌍하다고 했는데, 저도 요즘 자꾸 그런 게 보여요. 화장기 하나도 없고, 옷도 후질후질하게 입고, 아무 생각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는데, 취미생활도 없는 것 같고, 외출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없이 정말 말마따나 생존하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저분들 진짜 너무 안 됐다. 애터미 비전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컨택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애터미의 가장 기본이 일단 제품이고, 제가 또 준비한 제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애터미는 대중 명품 전략이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최고로 좋은 제품을 이보다 더싼 가격에 내세우진 않겠다. 잠재적인 경쟁자까지 다 없애겠다라는 슬로건으로 저희 회장님이 대중 명품 전략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원가 비중이 높고요. 판매 비용을 낮춥니다. 그게 바로 실력이죠, 실은. 동종 업계보다 원가 비중은 30%가 높고 비용은 절반 이상 낮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제품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애터미의 최고의 제품이면서 현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면역에 관련된 제품인데요. 해모임, 유산균, 홍삼을 준비해 봤습니다. 해모임은 일단 애터미 가장 대표 제품인데요. 해모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원자력병원에 암 환자들을 치료를 하는데, 1차 치료를 하고 나면 2차 치료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자가 면역으로 스스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2차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 도중에 그 회복이 안 되는 걸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면역을 올릴 수 있을까를 박사님들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 몸에 있어 가장 면역의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의 해모임은 애터미의 해모임은 해모글로빈의 해모가 들어갔는데요.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날 때부터 실은 빈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학교가 가니까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가 약을 잘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다행히 동네 내과를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얀 백발인데 피를 연구하시 대학 교수님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특별하게 실은 관리를 해주고 계셨는데, 우리 애가 약을 먹지 않으니까 그갈 때마다 수치를 재는데 항상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우리 정민이에게, 정민아, 피가 모자라는 거는 단순하게 어지러운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너의 평생 삶의 질이 이 피에 따라 달렸다.
지금은 너는 사춘기이고 성장기인데 이 피가 힘차게 온몸을 끝까지 구석구석 닳지 않으면 너의 안에 장기들 성장기에 뭔가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너의 친구들이 뛰어다닐 때 너는 걸어 다녀야 되고 너의 친구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닐 때 너는 휠체어를 타야 된다. 그래서 피가 모자란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다. 그러니 지금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딸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애터미에 해모힘이 피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면역을 올리는 연구를 했다는 소리에 되게 와닿는 기억이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모힘은 해모글로빈의 해모를 땄고요. 힘은 HIM의 약자인데요. H가 조혈 기능이라고 합니다. 피를 만드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I는 면역 기능입니다. 병을 이겨내는 힘이죠. 그리고 M은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초기에 실은 경산에 어떤 고등학교 남학생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면서 죽고 나서 부검을 하니 양성이 떴다. 근데 뭐 아직은 있다 없다 그런 말이 많았는데 나중에 TV에서 봤을 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를 들면 뭐 아군이 아군을 죽인 원리로 걔네들은 면역이 과다해서 죽은 걸로 그 당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고객님이 우리 와이프가 면역이 좀 많이 높아갖고 뭔가 관리를 받는 애인데 그러면 해모임 먹으면 안 되겠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는 면역을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믿음이 없으셨어요. 우리 거에 대한. 그래서 아직까지 구매는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고객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해모임은 천궁, 당귀, 백작약 등 한약 성분을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한약은 물에 푹푹 끓였지만 저희는 푹푹 끓인 게 아니라 성분 하나하나를 추출해서 비율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 비율을 맞추고 하는데 8년간의 연구 개발이 들어갔고요. 국내 국외 특허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 개선 개별 인정여 1호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NK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다. NK세포가 하는 일이 암세포가 들어오면 스스로 찾아가서 죽인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힘이 없으면 죽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TV에 신동엽이 항상 NK 활성도 검사하세요라고 TV에 광고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암 환자들이 NK 세포의 활성도가 훨씬 떨어지고 건강한 사람이 활성도가 높다라는 거 예전에 TV에서 제가 봤었거든요. 그리고 사이토카인 생성, 신호 전달 물질이고요. 그다음 면역 세포 활성화 힘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모임은요, 한 박스에 60포 들었고요. 84,000원입니다. 근데 네 세트를 사시면 한 박스에 76,500원, 총 306,000원에 볼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것도 비싸다고 괜히 트집 잡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약이 뭐 일주일분, 보름분 이렇게 파는데 한 2, 30만 원, 많게는 4, 50만 원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애터미 크기에 비하면 8만 원에 한달 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남다르죠. 그리고 한약은 그 풀들을 삶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독성이 있다고 해요. 그 독성을 또 없애야 되기 때문에 보약을 먹고 나면 한두 달 쉬었다가 먹는데 애터미 해모임은 그런 거 없이 1년 365일 내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독성을 다 제거했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1년 365일 꾸준히 드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름은요, 위장에서 소장까지 살아남아서 증식하고 정착을 해야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름 붙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TV 광고 같은 데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달린 애들은 그걸 중점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애터미도 프로바이오틱스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포에 300억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1년이에요. 1년을 한땅 채웠을 때도 30억 마리는 생존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넣는 300억 마리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보장을 해준다고 보장균수 30억 마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산균이 왜 중요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TV에 건강 프로 같은 걸 보시면, 세상에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다 먹지 못한다면,
만약에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해서 하나같이 나오는 말이 유산균이라고 해요. 유산균은 영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사람이 먹어줘야 됩니다. 유산균을 먹어주면 자동으로 유익균이 증가를 하겠죠. 유익균이 증가한다는 건 유해균을 자동적으로 억제를 시켜주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유해균이 늘어난다고 하니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유산균을 챙겨 드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12가지 김치 유산균, 모유 유산균 등등등 기본 1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애들을 우리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사과, 바나나, 딸기, 올리고당 등등등 달콤하고 맛있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산균은 달콤하게 맛보실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한 달에 30개 13,000이고요. 저희는 네 박스 4개월분에 5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의 가장 기본이고 대표인 제품이죠. 홍삼이죠. 저희는 홍삼 단인데요. 국내 유일의 100% 홍삼 알갱이 특허 제품되어 있는데 알갱이로 만들었는 홍삼이 이 홍삼 단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알갱이로 만드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는데요. 우리 어릴 때 솜사탕 맞죠? 솜사탕 이렇게 돌리면 설탕을 넣고 돌리면 솜사탕 모양이 되잖아요. 그런 원리로 이 알갱이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찬물에 넣었을 때도 한 번만 흔들면 싹 풀릴 정도로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들었는데 그걸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면역계의 가장 기본인 제품이고요. 식약청에서는 0.8mg만 되어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해주는데 애터미는 20mg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섭취량이 3mg인데 애터미 거는 한 포에 20mg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인삼 100%로 되어 있고 진세노사이드 함량 20mg 되어 있고요. 한 통에 30개 한 달치죠. 4만 원이고 두 박스 두통 들어서 8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먹는 거 챙겼으면 애터미의 대표인 화장품을 한번 보셔야겠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욕종인데요. 원래 안티에이징이라 하면 피부의 노화를 멈추겠다는 원리였는데 애터미의 앱솔루트는요. 디에이징, 디가 마이너스의 원리예요. 되돌려주겠다는 거죠.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10년이 지나도 시간을 거꾸로 간거 맞는데 거기에서 더 되돌려주겠다는 슬로건입니다. 피부의 시간을 멈춰준다. 진행된 노화조차도 케어해준다라고 해놨습니다. 원래 저희 애터미가 4대 기술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고순도 정제 기술, 프레쉬 바이오 기술, 발효 기술, 다중 액정 캡슐 기술로 네 가지의 기술이 있었는데, 앱솔루트가 나오면서 여기에 두 가지 기능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소재 기술. 소재라 하면 말마따나 저는 애터미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할 소재를 더 넣어서 만들었다는 소리고요. 그다음 전달 기술이 있는데 이걸로 이번에 세종대왕상도 받고 그전에는 장려식 상까지 받았죠. 우리가 얼굴에 화장품을 발랐을 때 만약에 저의 얼굴에 미백이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화장품을 바르면 미백이 플러스 되는 애가 그 마이너스에 찾아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짝짝 맞게끔 찾아갈 수 있는 기술이죠. 그게 보통은 약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프면 배가 낫고, 뭐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낫는 그런 원리로 화장품도 미백과 탄력과 주름, 리프트 이런 게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네네. 그래서, 자, 세종대왕상이 뭔지도 저도 실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13만 개의 발명 특허품을 낸대요. 그 중에서 최고의 상이 세종대왕상인데 그 상을 저희 애터미 앱솔루트 이 화장품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장현실 과학자분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땄는 것 또한 저희가 받았고 NLP 인증 제가 강의에서 들었는데도 너무 좋았는데 실은 전달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의 상을 달성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개 들어있고 19만 8천 원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예쁜 거 좋은 거 바르셨으면 잘 지우셔야죠. 그래서 저희는 이브닝 케어 4종이 유명합니다. 디클렌저가 있고요. 자, 디클렌저라 하면 화장을 지울 때도 쓰지만 마사지할 때도 써요. 얼굴에 하얀 크림을 펴 바르시고 한 1, 2분 정도 있으면 투명 오일로 바뀝니다. 그때 핸들링을 해 주시면 마사지에 탁월하죠. 특히 여드름이 있는 집에 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희 딸, 저는 딸이 둘이거든요. 우리 딸둘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마에 나는 여드름 정말로 다른 제품 한개안 쓰고, 디클렌저, 여드름 날 때마다 마사지 2, 3일 바짝 하면 애들이 좋아져요. 제가 우리 딸을 계기로 수많은 고객님들 집에 사춘기 아이가 있을 때, 특히 여드름 대화 나오면 제가 디클렌저를 팔면서 또한개 8,000원밖에 하지 않거든요. 써보고 여드름 안 없어지면 내가 돈 내줄게. 대신에 조건은 꼭 하루에 한 번, 일주일 바짝 써봐라. 그리고도 효과 없으면 내가 바꿔줄게라고 했는데, 단한 번도 저는 빠꾸를 당한 적이 없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셨던 게 바로 이폼 클렌저입니다. 근데 사이즈도 겁나 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8,000원밖에 하지 않아요. 너무 싸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건폼 클렌저입니다. 세수하는 거죠. 얘는 좋은 게 조금만 자라도 거품이 나는데, 생크림처럼 아주 쫀득하고 부드럽게 나요. 폼 클렌저도 그냥 세수하는갑다 하고 세수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애터미를 하기 전에 고객일 때 저희가 이제 연수로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폼 클렌저가 없어서 옆에 분한테 빌려서 썼어요. 세수를 하고 욕실 나오면서부터 땡기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 폼클을 쓰면서 얼굴 당겨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문득 느꼈어요. 그리고 저를 소개해주신 우리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쓸 때는 모르는데 안 쓰는 순간 느껴지는 게 애터미 제품이라면서 완전히 홀릭돼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폼 클렌저를 그때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고객님도 실은 주위에서 되게 많이 만나요. 그리고 저는 우리 김은혜 총장님의 신랑분, 우리 고경원 총장님께서 폼클렌저로 온몸을 씻었다는 소리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 남자는 폼클렌저로 샤워를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고, 또 실은 또 따라해봤어요. 저희 폼클렌저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닿을 때쯤 되면 실은 지겹잖아요. 그때 샤워 타월에 듬뿍 잘아서 온몸을 샤워도 합니다. 근데 정말 좋아요. 뭔가 뽀도득뽀도득한 느낌이 나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희 고객님도 폼클렌저 너무 안 들어가면 제가 샤워하라고 좀 팍팍팍 쓰세요라고 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폼클렌저입니다. 아, 그리고 옆에 있는 게 필링 젤인데요. 각질 제거를 하셔야죠. 우리가 때가 자꾸, 먼지가 자꾸자꾸 쌓이면 이렇게 거무질처럼 축축축축 처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각질이 스스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런 걸 발라서 각질을 제거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각질 제거 안 하시는 분은 화장 절대 안 먹힙니다. 그리고 좋은 화장품 발라도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화장품업을 오래 하다 보니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각질 제거제가 집에 아예 없는 분인지, 또는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안 하겠나 하는 분인지, 또는 관리 좀 받는 분인지 저희는 보면 알죠. 그게 바로 필링 젤인 것 같아요. 각질 제거,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일주일 1, 2회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3, 4회 하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또 하나같이 이렇게 자주 하냐고 하는데, 실은 제가 3, 4번 하라고 해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줄때 3, 4번 하세요. 그리고 못하겠으면 한 번이라도 하세요. 요런 원리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필 오브 마스크 팩인데요. 저희 애터미에서도 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팩이 바로 필 오브 마스크 팩인 것 같아요. 리프팅이 실은 남다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기초 화장품을 다 바른 후에 얘를 얼굴에 두껍게 펴 바르시고, 드라마 한편 정도 보고 나면 얘가 다 마릅니다. 그러면 풍선의 느낌이 나요. 약간 쫀쫀하게 그렇게. 근데 마를 때 땡기는 게 리프팅이 너무 좋고, 토너만 듬뿍 바르고 이 팩을 해주면 특히나 모공을 줄이는데 탁월하다고 예전에 제가 강의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좋은데 개당 8,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필링 같은 건 진짜 너무 오래 씁니다. 아, 진짜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팔면서도 너무 싸서, 아이고, 이래가 언제 또 팔겠노,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나 저렴하게 파는 제품인 것 같고, 이 이브닝 사정을 저 같은 경우에도 애터미 만난 이후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어디를 가나 피부 좋다는 소리 듣는데, 그건 바로 이 지우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게 뜻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리고 애터미에서는, 애터미 기본 몰도 있지만, 이렇게 아자몰이 실은 코로나 직전에 오픈이 되었어요. 그때는 가짓수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뭐 10만 가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식품 있고요. 디지털, 주방, 출산, 가구, 스포츠, 패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아자콘, 기프티콘이죠. 처음에 카카오톡에서 기프티콘 나왔을 때 너무 신기했잖아요.
생일 때 케이크를 이렇게 콘으로 날려놓은 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많이 했는데, 애터미에서 이게 생겼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 브랜드 보이시죠? 웬만한 거다 있습니다. 배스킨라빈스, 스타, KFC, CU, 뭐 편의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좋아진 게 처음에는 문자로 갔는데 지금은 카톡으로, 진짜 카톡, 카카오톡에 그 얘네들하고 똑같아졌어요. 카톡으로 바로바로 선물을 할수 있습니다. 롯데리아 햄버거를 사면 본인 포인트가 360포인트가 뜨는데요. 제가 제 아이디로 이 햄버거를 하나 먹는 순간 제 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햄버거 한개 먹었는 이 360포인트가 다 포인트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제품은 현재 여기까지인데, 제가 마지막에는 제가 너무 예쁜 나무가 하나 보여서 넣어봤습니다. 이 나무가요, 되게 크고 웅장하잖아요. 이 나무가 올라오는 만큼 밑에 뿌리도 저만큼의 사이즈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뿌리 같은 튼튼해 보이는 이 나무, 애터미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터미도 뿌리가 튼튼하고 이렇게 우렁차게 성공을 했는데, 이 크고 깊은 뿌리가 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뭘좀안 하려고 해도 자꾸 제품이 팔려나가고, 뭘좀 힘이 빠지려고 하면 자꾸 빨리 갖다 달라 해요. 그래서 저희를 쉬지 않게끔 해주는 게이 제품, 그게 바로 우리 애터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님은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온다라는 그 절대 원칙을 고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뿌리가 더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운이 좋아서 애터미라는 나무에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공의 꽃을 활짝활짝 피우신 수많은 리더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욕심을 내셔야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왔는 거, 이미 다 봐버렸으니 여기서 성공해서 성공의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지금 47세인데요. 이 나이쯤 되면 대충은 알죠. 내가 세상을 이제까지 살아보니 세상에 그저 되는 거 없고 공짜로 되는 건 더더욱도 없고 설렁설렁 대충해서 되는 것 또한 없고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른 거 없고 오늘 뿌려서 내일 건질 수 있는 거 없고 그런 세상이 치르시는 아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또한 오늘 당장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계속 듣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 튼튼한 나무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꼭이 성공의 꽃을 저는 피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애터미에서 당장에 뭔가를 바란다기보다 이 좋은 나무에서 본인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열심히 바짝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은 저희 하선미 국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자, 하선미 국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샤론 노즈 마스터 하선미입니다. 지금 제품 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정말 좋지 않으세요? 저도 이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두 아이를 키우다가 막내아이가 유치원을 가면서 그때 제가 내 일을 하고 싶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자격증을 막 취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방에서 샵앤샵으로 제가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 그런데 저의 겉모습은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러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사는 제 삶이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저의 속은 막 썩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제 그때 상황이 이랬었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그때 경제 상황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열심히 붓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열심히 부어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있었을 때 저희 신랑은 농수산물 중매인을 하거든요. 농수산물 준비를 하면 이 농수산물 뭐 과일 채소 버섯 이런 거를 납품을 해요. 마트에 납품을 하고 그러면은 그 마트에서 그 납품 대금이 밀려요. 그러면 또그 마트에서 했던 분들도 부도를 맞아요. 이러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마감을 하기 위해서 빚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또그 대출을 갚기 또 대출을 받고 이러니까 써보지도 않은 빚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갚으면서 이제 막이 항아리가 어느 정도 채워질 때쯤 되면 희한해요. 이 항아리가 채워질 때쯤 돼 넘칠 만한 상황이 되면 정말 제가 파산하지 않을 정도로
딱 죽지 않을 만큼 구멍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만큼 쏙 빠져나가요. 그러면 저는 또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또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일이 매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그냥 그때 저의 느낌은 겉모습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막 웃고 있는데 이 보이시죠? 이 캄캄한 동굴 안에 저 혼자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 쪽이 빛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어떡하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 두 아이들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또 거기다가 우리 엄마, 아빠 어떡하지? 난 어떡하지? 그냥 이 생각으로 하루하루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밖에 나가서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었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항상 웃고 울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저한테 어떤 희망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짜잔! 바로 어느 날 제 친구한테 애터미 화장품 이 두 세트가 저한테 날아왔습니다. 바로 옛날 화장품이죠. 6종 화장품과 이브닝 케어 세트였거든요. 그때 제 피부 상태가 어땠냐면 굉장히 악건성이었어요. 저는 여름에는 그냥 잠을 자는데 봄이나 가을 정도 되었을 때는요. 자다가 잠을 깨요. 왜 깼냐면 이 피부가 이 얼굴 옆에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서 다시 수분크림을 듬뿍 바르고 다시 잠을 청할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건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화장품을 제가 체험을 해보고 제가 한 세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쓰면서 느꼈던 건 일단은 신기해요. 너무 촉촉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제가 자다가 안 깨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다가 안 깼죠. 그러고 드디어 막 속이 촉촉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딱 세안을 했었을 때 내 피부에서 이 촉촉함이 제 손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왜 이렇게 촉촉하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모든 느낌을 들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왜 싸?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때 예전에는 촉촉한 수분크림을 찾다 보니까 화장품을 찾다 보니까 백화점 라인도 써봤었거든요. 근데 일단 백화점은 제가 이 손이 막 떨려가지고 듬뿍듬뿍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는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백화점 제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노드샵에서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한 제품을 두세 개를 발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드샵 제품들 이렇게 몇 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저한테 가장 많았던 게 이니땡풀의 그거였거든요. 그 화장품을 써봤을 때 가장 그래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두세 개 써가지고 정말 듬뿍듬뿍 발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랐던 그 제품보다 애터미 화장품이 더 쌌었어요. 일단은 토너 로션 하나가 기본에 15,000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브닝 제품도 제가 그때 썼던 딥클렌저보다 요 딥클렌저가 훨씬 저렴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좋으면 비싸다는 건데 애터미 제품은 제가 이렇게 효과를 팍팍 느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화장품을 전달해준 친구한테 그런데 왜 써? 라고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줄 수가 없대요. 네가 직접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아보는데 네이버에 치면 되나? 라고 물어보니까 제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영상 세 가지 영상을 줄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네가 그 다음날 월요일에 센터에 와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녁에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이 회사 소개 영상과 지맘의 법칙 영상과 균형 잡힌 삶의 영상이었어요. 회사 소개 영상을 봤을 때는 이 제품이 진짜 가격만 싼 게 아니라 품질이 엄청나게 높은 거였구나. 근데 내가 중간에 이런 거를 다 떼고 그래서 나한테 저렴하게 전달이 된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지맘의 법칙은 영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들었을 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 회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이 삶이 3년 전, 5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저한테 자꾸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앞부분에 이렇게 듣다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끄고 잠을 딱 청하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하려는 팔찌였나 봐요. 그 회장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희망이 없는 나한테 어떻게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내 삶이 동굴 속에 있는 삶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삶이 지금 내가 3년 전 나의 머릿속에 있었던 삶이라고 하실까. 그래서 제가 잠을 안 자고 1시간 풀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센터를 가서 마케팅 플랜 듣고 이렇게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애터미를 알아보지 않고 그때 회장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1%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잡아서 3년 뒤, 5년 뒤 다른 삶을 살아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3년 뒤에도 지금 이 동굴 속에 있을 바에 차라리 지금 그 1%의 가능성을 잡고 앞으로 한번 나가보자. 한번 해보자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잡았습니다.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때 그 1%의 희망을 잡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동굴에 아직도 갇혀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저는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애터미더라고요. 그러면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수상을 풀어주는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네트워크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유통이라는 걸 저는 잘 몰랐어요. 저희 신랑이 유통을 종사를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애터미를 딱 하려고 알아보니까 일반 유통과 애터미 유통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반 유통은 제품 원가가 한 100원 정도 한대요. 그러면 전지현이나 또뭐 송혜교 이런 사람들이 광고를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마진이 붙고 총판에서 마진이 붙고 도매에서 마진이 붙고 소비자의 마진이 붙어서 이게 소비자한테 1,000원에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란 유통망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품 원가가 좀 좋아요. 300원 정도 책정이 되면 광고는 누가 하죠? 바로 저 하선미라는 사람이 광고를 합니다.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총판, 도매, 소매 단계 없이 바로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직거래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좀더 저렴하게 800원의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광고를 했잖아요. 이 생긴 수익을 저희가 나눠 가지는 거더라고요. 그 수익의 35%를 풀어주는 게 그게 바로 이 애터미더라고요. 그리고 애터미는 진짜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애터미는 얼마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회사면 내가 소비자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까? 애터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좌우 합이 합쳐서 60만 PB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이게 애터미는 소비자들이 캐시백을 받아서 되는 모든 제품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평균 포인트 비율이 대충 한약2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많게는 500 PB에서 아니 작게는 500 PB에서 많게는 막 20만 PB까지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금액으로 평균을 해보면 약 210만 원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 후원성으로 약 6만 원의 제품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약 3%의 캐시백을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애터미마트가 아닌 일반 마트에서 10만 원치 물품을 구매를 했어요. 애터미마트에서 어차피 사용할 생필품을 10만 원어치 구매를 했었을 때 애터미 마트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면 약 3%의 캐시백 받으니까 약 3천 원의 포인트 적립되는 거거든요.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형 마트,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내가 10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를 하면 약 0.1%, 약 1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애터미를 알고 이 0.1%의 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기억들 나세요? 제 시대가 처음에 OK 캐시백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 OK 캐시백을 받으려고요. 저는 그거 그때 지금 이제 카드 적립되잖아요. 초창기에는 그 박스에 있는 쿠폰을 오려서 붙여서 제가 이마트에 가서 그 통에 집어넣어서 그걸 제가 캐시백 받아요. 그 짓을 한몇 년, 그러니까 한 1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캐시백을 받던가요? 아무리 제가 적립을 해도 그 금액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캐시백 받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받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애터미에서 3%의 캐시백을 해드려요. 그럼 다 뭐라 그래요? 넣어놨어. 나는 필요 없어. 내가 무슨 캐시백을 받아. 그거 주는데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넣어놨어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대형마트에서 0.1%. 약 100원밖에 받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터미에서는 약 3%의 캐시백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애터미에서 좀이 6만 원의 캐시백을 받으려고 하면 애터미에서는 약 210만 원의 물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형마트에서는 얼마의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될까요? 짜잔. 바로 이 6천만 원의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6만 원의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애터미 몰에서 21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서 캐시백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1년 동안 6천만 원의 제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6만 원의 캐시백을 받으시겠어요? 소비자들은 이런 이 차이를 정확히 아시게 되면은 무조건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금액이 정말 특별한 제품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쓴 생필품을 우리가 캐시백을 받는 그런 마트거든요. 자, 그러고 또 애터미의 캐시백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바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대형마트 캐시백은 바로 쿠폰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 기억나시죠? 1년에 제가 그때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6개월이나 1년마다 5천원짜리, 1000원짜리 쿠폰을 막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쿠폰 받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때는 엄청 좋았어요. 그러면 그 쿠폰을 받으면 이 쿠폰을 내가 안 쓰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쿠폰을 쓰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이마트를 갑니다. 이마트에 가서 그 쿠폰을 쓰는데 보통 이마트를 한번 가게 되면 5천원짜리 쿠폰을 쓰기 위해서 내가 쓰는 돈은 10만원에서 20만원 내외예요. 그럼 나는 그 5천 원을 쿠폰 썼다고 너무 기뻐서 막 와요. 생각을 해보면 전 20만 원 쓰고 온 거거든요. 굳이 그 쿠폰을 안 써도 되는데. 그렇게 캐시백을 쿠폰을 해주지만 애터미에서는 현금을 지급을 됩니다. 제 동생이 제가 애터미를 하고 제 우측에 1번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업은 하진 않아요. 근데 딸이 3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전 제품, 화장품, 바디 클렌저, 샴푸를 마트 체인들 다 있거든요. 예전에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홈플러스에서 이 친구가 물품을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에서 지금 구매를 하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내 동생이 1년에 마트 체인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얼마의 수당을 받아가나라고 딱 보니까 1년에 4번 정도의 수당을 받아갔더라고요. 그럼 6만 원이면 4번이면 64, 24. 24만 원에서 30만 원의 수당을 얘는 매년 꼬박꼬박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캐시백이 되는 6만 원 들어온 날은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애터미는 본인 쓴 캐시백으로 본인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캐시백을 진정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캐시백을 잘해주는 애터미의 어떤 마케팅 플랜 특징이 있을까?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애터미는 없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없는 게 다른 네트워크 다 있어요.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에 다 있는 건 애터미 없어요. 일단 가입비, 진입비가 없고요. 월 유지, 월 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인 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하선이란 게 있고요. 무한단계, 무한누적, 또 글로벌 원마케팅, 또 3대 상속, 바이러니 이렇게 총 9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는 말. 바로 이 말은 사업 초기에 투자 비용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투자 비용이 없으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을 막 진행을 하다가 그만둬도 매몰 비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입비, 진입비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제품이 진짜 좋고 저렴해야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는 말이 회장님이 나는 진짜 좋은 제품만 만들겠어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이 마케팅 특징에 넣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은 진짜 좋고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유지, 월 마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내 이름으로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밑에 하위에 있는 파트너나 소비자들한테 포인트 후원이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베란다에 물건이 쌓이지가 않아요. 보통은 내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수당 받을 조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탈퇴가 되기 전까지 탈퇴가 되지 않는 한 계속 나의 포인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감이 없다는 거는 말일날 우리 기본에 맞는 포인트의 그 조건이 달성하지 않아도 그 다음 1월 1일날 리셋이 되지 않고 그대로 2월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동생이 애터미에서 1년에 4번 정도 수당을 받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월 유지 월 마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소비자도 수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동생이 만약에 월 유지 마감이 있다고 하면 4개월에 한 번씩 절대 캐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본인 이름으로 구매를 해야지. 그리고 또 밑에 마감이 되면 리셋이 되지. 그러면 절대로 포인트가 이렇게 쌓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소비자들도 받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월 유지 월 마감. 진짜 소비자를 위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추천 수당이 없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통 우리 상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소개를 했으면 나한테만 포인트 공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는 맞는 거잖아요. 타 네트워크는 그렇대요. 내가 소개한 지인들은 나한테 추천 수당이 있는 거고 스폰서가 소개한 지인은 스폰서한테 추천 수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내 밑에 가입된 모든 사람이 나의 매출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 추천 수당이 없다는 거는요, 내 밑에 정말 인맥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그 인맥을 제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인맥이 없어요. 그냥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지인이 별로 없는데 저는 그때 이 추천 수당이 없다는 생각을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내 밑에 진짜 이 대구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맥을 제가 다 같이 포인트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 좌측 우측에는요, 대구가 본 원래
태어나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의 지인들이 다 저한테 이 포인트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이 없는 어떤 누구도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추천수당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또 상한선. 제가 처음에 애텀을 선택을 했었을 때 일단 제가 먼저 딱 마음에 든 게 이 상한선이라는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애터미가 처음이에요. 네트워크 제품도 애터미가 처음이었고 저한테 처음으로 다가온 게이 애터미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애터미를 해서 망한 여자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다단계에서 망한 여자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일단 애터미는요. 다 네트워크는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빨대 마케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한 명의 스타를 만든대요. 그러면 이한 명이 100억을 벌고 밑에서는요, 종종종 종종걸음을 한대요. 왜? 35% 안에 풀어주기 때문에 한 명이 100억을 받아가면 지금 시작하는 나는 바다가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저는 밑에서 개미군단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달라요. 애터미는 이 100명이 1억씩 벌어가는 부자를 100명을 만들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딱 여러 가지 후원성이 똑같은 이 많은 다수의 성공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저도,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상한선까지 도달하는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나의 노력에 달려져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한선이라는 개념이 좋아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무한 단계. 이 애터미의 무한 단계는 집단의 성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무한 단계라는 소리 들었을 때 제가 추천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와, 진짜 그럼 내 밑에 인맥이 많은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구나. 이 무한 단계는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천 번째건 백 번째건 만 번째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딱 나오면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 공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계 제한이 없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큰 비전이었어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이 단계 제한이 있더라고요. 뭐 천만 PB 독립이 된다, 또 3대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10대에서부터는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다, 프로테이드를 나눠준다, 엄청나게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터미는 참 단순하게 그냥 나를 가입을 하고 내 밑에서 있는 모든 매출을 저한테 100% 인정을 해준다. 이런 마케팅 특징 때문에 이 집단의 성공, 모두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무한 누적입니다. 이 무한 누적 때문에 소비자들이 수당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포인트 소멸이 없어요. 일단 여기 맨 밑에 보시면 24만 대 22만, 그 다음날 또 적립돼서 30대 30 매칭이 딱 됐잖아요. 그러면은 7급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당이 정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영이 되거든요. 리셋이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 우측에는 계속 0포인트예요. 아직 우측에는 내가 구매한 포인트가 없어요. 그렇지만 좌측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으로 누적이 되면서 내가 우측 그룹에 일단 수당 받을 조건 30만 PB가 된다고 하면 그날 바로 매칭이 돼가지고 수당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억대 30으로 이렇게 맞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무한 누적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딱 알고 들었을 때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요. 전 세계 지도였어요. 전 세계 지도에서 내 애터미 마트가 나간 거다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트는 24시간 계속 로테이션을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에서 잠을 잘때 한국에 있는 마트가 오픈되는 거고요. 또 한국에서 잠을 잘 때는 미국에 있는 나라에서 마트가 오픈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글로벌 원마케팅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내가 한국에서 애터미가 너무 좋아서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아는 지인이 있어요. 그럼 미국에 그 지인이 애터미 사업을 하겠대요. 그럼 저는 미국에 날아가서 미국에 사업자 코드를 다시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자 코드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의 사업자 코드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요 해외를 꿈꿀 수도 없어요. 어떻게 제가 해외를 꿈꾸겠어요? 근데 애터미는 서버가 하나고 원 마케팅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있는 이 애터미 한국 코드로 이 미국까지 다 포인트가 저한테 다 매칭이 돼서 다100% 누적이 되는 거예요.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빅 비즈니스인 거예요. 뭐 이덕은 임페리얼 마스터님 항상 말하잖아요. 빅 비즈니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글로벌 업마케팅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엔 3대 상속.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요.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아들한테 내가 이걸 키워서 임마 너한테 상속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상속을 해주는 게 어딨냐고. 누가 다단계 상속을 해주냐고. 막 이렇게 싸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증명해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분한테 보내드렸거든요. 이 3대 상속은요. 방문 판매 법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위를 양도양수를 할 수는 없지만 지위를 상속을 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게 이 법으로 딱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3대 상속은 가문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더구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또 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코드를 손자한테 상속을 해주고 또 그 아들은 그 밑에한테 상속을 해주고 그러면 몇 대가 걸쳐가 진짜 가문이 새로 탄생하는 게 이 3대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 바이러니 딱 애터미는 두 줄만 잘 키우면 돼요.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딱 가입을 하고 저는 저 인명을 반반 나눴거든요. 우측에는 저희 가족 또 저희 큰아이 항모 또 친구 서울 지인들 나눴고요. 좌측에는 저희 신랑 사회 모임 A 모임 B 이렇게 되고 같은 인맥을 같은 지역으로 나눠서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 플랜은 이렇게 좋은 특징 가지고 있잖아요. 이 좋은 특징으로 어떻게 수당 분배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매출의 35%를 풀어줄 수가 있는데 이 매출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 제품마다 이 포인트를 만들어놨잖아요. 그 포인트 비율의 70%를 풀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후원수당은 44%, 직급수당은 20%, 교육수당은 6%. 이 후원수당은요, 내가 마트 체인지만 해도 받아갈 수 있는 수당이에요. 자, 그러면 그중에서 이 후원수당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후원수당은요, 우리가 많게는 500pb에서 적게는 아니 적게는 500pb에서 많게는 몇십만 pb까지 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집에서 쓰는 생필품을 마트 체인지만 해서 이 포인트만 누적이 돼도 받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후원수당입니다. 후원수당에는 작게는 30만 pb부터 많게는 5천만 pb까지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서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 5천 대 5천 pb가 발생을 하면 이게 바로 상한선이에요.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한선은 이더구 임페리얼님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10억 대 10억의 pb가 뛰기도 한대요. 그러면 그분은 이 5천 대 5천 pb만 본인이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날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pb를 다 회사가 가져가나요? 그럼 정의롭지 못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엔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엔가의 총 매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이 후원상의 중요한 1점당 엔가라는 개념인데요. 하루 총 접수 여기 보면 5점, 15점, 30점 이런 점수들 있잖아요. 그날 받은 이 총 점수의 합을 다 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총 매출 중 후원수당 44%를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1점당 점수가 나오는데 그 금액이 약 4천원, 5천원 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받으신 분 이번에 5만 7천원 받았어요. 어쩔 때는 6만 2천원 받았어요. 뭐 이게 하시는 것들이 그날 이 N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엔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애터미는 또 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1만 pb에서 총 240만 pb가 적립이 되면 애터미에서는 모든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그릇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이 그러면 지금부터 내 pb를 빨리 240만 pb를 만들어놔야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소비자들은요, 이 30만 pb가 딱 형성이 되면 애터미 수당을 계속 받아가실 수가 있고 나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때부터 직급을 가시면서 이 개인 포인트를 적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적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후원수당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요. 또 후원수당의 한 가지 특집 바로 이 하우상박이라는 개념인데요. 자금 매출이 30대 30 매출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 상한선까지 5천 대 5천이 엄청난 매출이 일어났잖아요. 매출 비율을 따지면 약 167배의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수당은 약 20배밖에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하우상박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급으로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수요일부터 목, 금, 토, 월, 화 이렇게 받는 게 그 다음날 화요일에 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엔가 4,000원을 봤었을 때 매일매일 6만 원이 정산이 된다고 하면 6만 원 곱하기 6일 하면은 이 14일 날 36만 원의 수당이 정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이게 200만 원씩 매달 딱 지급이 들어오는 걸 지금 상상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후원수당은 소비자들이 받아가는 수당이고 또 저희 애터미 직급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직급수당은 회사 총 매출 pb 20%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이 직급수당은 수당을 받는 그 날짜는 매월 15일 말일 마감 후 7일째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총 7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진짜 좋은 거는요. 이 세일즈 마스터끼리 직급수당이 10%를 딱 가져가요. 세일즈 마스터끼리 n분의 1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임페리얼과 다 공유하는 마켓 공유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급 중에 가장 첫 번째 직급이 이 세일즈 마스터더라고요. 이 세일즈 마스터는 진짜 후원 수당으로도 받아갈 수 있는 직급이거든요. 상반기가 1일부터 15일, 또 하반기가 16일부터 말일까지 좌우 나의 포인트가 70일 때 좌우 250만 PB, 250만 PB 발생을 하면 이게 후원 수당으로는요. 3대 30일 8번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본사에서 50만 원의 수당 지급이 되면서 후원 수당을 많이 받아서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 보너스로 50만 원을 더 주어지는 게 바로 이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이렇게 되면 약 200만 원 이상 받아갈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를 우리가 오토 판매사라고 하거든요. 이 오토 판매사가 애터미 성공이 80%까지 왔다고 이렇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월 하반기부터 지금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도 세일즈 마스터 똑같아요. 나의 포인트 70만 PB이고 좌우가 150대 150 이렇게 달성이 되면 약 30대 35번 정도 받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30만 원또 프로모션으로 20만 원 지급이 돼가지고 약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 부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이 100만 원 수당을 매달 받아갈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비전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세미 세일즈가 나오면 또한번 느낀 게 뭐냐면요. 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아래 단계 직급은 더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맨 위에 있는 직급자들이 마지막 인피럴 다음 또 무슨 직급, 무슨 직급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 인피럴 가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이 디딤돌 개념으로 세미 세일즈 하나 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좀한발더 편하게 올라가 라고 만들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부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목표로 잡고 뛰셔도 아마 100만 원만 더 들어와도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승급 조건이 이제 달라요. 세일즈 마스터는 진짜 물건만 열심히 팔아도 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 다음부터는 좌우에 나와 같은 직급 파트너를 두 명씩 배출되면 나는 그 다음으로 승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세일즈 마스터를 좌우에 둘둘 보름 동안 배출을 하면 난 다이아몬드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둘둘 배출하면 난 샤론드즈 마스터로 이렇게 진급이 되거든요. 이때부터는요, 판매가 아닌 나와 가치가 팀워크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나랑 끝까지 성공할 나의 파트너들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성공하는 게어좀 다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승급 프로모션도 엄청 많은데 저는 다 좋아. 여행 프로모션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게 뭐니 뭐니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현금 프로모션을 보면 총 13억 6,300만 원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0만 원, 다이아몬드만 1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3억, 10억을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뭐지? 은행에다가 적금. 이 적금은 만기가 되어야지만 100% 받아갈 수 있는 적금이거든요. 중간에 해약을 하면 절대 1%도 받아갈 수가 없는 적금이어서 모두가 이 만기 적금을 다 타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그 10억 지게차. 회장님께서 처음 이 10억 지게차를 어떻게 이걸 이렇게 지게차를 떠주셨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왜냐면, 애터미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A4 용지 애터미 본사라고 했었을 때부터 회장님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원권 지폐를 계산해 보시니까 엄청나게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주지 고민하시다가, 아, 지게차에 떠주자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벌써 한 10번째 지금 이 지게차가 떠졌거든요. 저도 빨리 이 10억 받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페리얼 마스터가 10호까지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11호가 아마 3월 달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계시잖아요. 이 임페리얼 마스터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초기에 다 신불자였다 그러시더라고요. 망한 오리딸기 마지막, 또 17기에서 쫄딱 망한 다단계 꿈,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학원한다 망하신 분, 또 포크레인 기사, 또 이덕우 임페리얼 또 동생, 뭐 수산대학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성공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애터미는 정말 나의 능력이 아닌 이 애터미 시스템으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애터미 하는 이유는요, 일단 저희 가족, 인생 역전. 저는 옛날에 그 동굴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인생 역전을 위해서 애터미를 하고 있고요. 또 애터미 되는 이유는 제품력이에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마케팅이 좋아도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로 이거는, 내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한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애터미 권하는 이유는 이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
노후 대책과 상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저는 애텀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 그림을 그리는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깜깜한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애터미 이 제품이 저한테 희망으로 바늘구멍 같은 빛이 저한테 하나 왔어요. 저는 그 빛을 그냥 보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저 앞에 터널 입구가 보이더라고요.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이 희망이 생긴다는 게또 다른 삶을 살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3년 뒤에 제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제가 곧이 터널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저는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고 그리고 많이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부업이던 애터미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본인 삶에 만족을 하신다고 하면 그냥 애터미는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진짜 3년 뒤에, 5년 뒤에 다른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일이 애터미일까? 그게 1%의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시고, 그게 이 마음이 확신이 드신다고 하시면, 진짜 애터미를 찐으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이 터널 앞으로 다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애터미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